산에 들어오기 전 공사판에서 망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눈대중으로 지은 집인데요. 꼬박 한 달이 걸렸답니다. 큰 집을 짓는 것보다는 튼튼한 집을 갖고 싶었기에 꼼꼼하게 신경을 썼죠. 실례했습니다.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 천장은 낮고 또 견고하게 지었는데요. 그 아래 잘 정리된 세관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뭐 그냥 주거 공간 중에 그냥 방 하나 그냥 딱 그죠?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요 정도. 뭐 혼자 사는 생활이니까. 아 근데 저 책도 많이 보시나 봐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자연인에겐 산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책이랍니다. 집 짓는 것부터 농사일까지 경험도 경험이지만 책을 통해 배운 게 더 많다는데요. 독서는 산중 취미가 됐죠. 내가 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를 못해서 책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산에 살다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자연히 책을 접하게 되고 책이 다 그렇게 오래된 책만은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책. 오! 요즘 요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백종원이 있어요. 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데는 매일이 새롭고 도전할 일들로 넘쳐나죠. 잘 안 나가니까 집사람이 올 때 한 가지 사다 주고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네네. 앞으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좀 빼어볼까 싶어서. 이분도 설탕 많이 쓰시는 분인데. 설탕 빼고. 야, 이 조금 많이 사람 많이 들어오면 지저분하니까 나가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청국장 다 나가세요. 청국장. 이게 무혹탕이라고요? 무혹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좋아한다고 보다는 식을 때 야무지게 한번 식는 거지. 아니, 좁으면 깝깝하잖아. 산중에서 식는 것도 중요하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목욕탕 수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아예 한번 봅시다. 네네. 예. 오. 23년간의 산중 노하우가 이런 데서 보이는 걸까요? 야, 산속의 목욕탕이라니. 정말 의외인데요. 이게 좀 몸 담그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 뭐 내가 자주 씻진 않는데. 네. 식을 때 야무지게 한번 식는 거지. 아, 야무지게. 은근 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나름 반전이 있네요. 예. 아니, 욕조가 네. 크지도 않잖아. 내가 네. 아담 사이즈다 보니까. 그게 딱 맞춤형이네요. 이 윤택 씨한테는 작겠다. 아, 이거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이게. 네, 제가 아까 이 집을 발견하고 왔거든요. 예. 상당히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한 10여 년 됐어요. 예. 아, 이 집을 지은 거군요. 예, 예. 정착한 건 8년 전이지만 집을 짓기 시작한 건 15년 전이었는데요. 기술이 없어서 준비한 시간까지 더하면 예사로 만들어진 집이 아닙니다, 이게.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흙집 짓는 연구소가 있더라고. 수험생을 모집하더라고. 그래요? 이야, 그래서 딱 맞아떨어졌네. 예, 그 시기에 맞아서 그 다음날 딱 갔지. 그랬더니 일주일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 아, 거기서 흙반죽부터 뭐 제가 뭐 톱질을 해봤나 뭐. 그전에는 전혀 이런 거 관련이 없었고요. 회사도 아니고 뭐 사업하다 그런 걸 모르지. 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을 가리키는데 조그만 원룸처럼 지붕 시공까지 넣어놓는 거 다 가리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감이 잡혔어. 이게 보니까 이 저 흙이랑 진흙이랑 에? 황토. 황토. 45cm로 자르라고 그러더라고, 배울 때. 45cm? 이게 엄청 두꺼워요. 그래,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시원하다고. 이 황토를 이기는데, 기술이라고 그러나? 기법이 중요하더라고. 이제 흔히 우리 하는 볕집 있잖아, 벼집. 네, 아, 벼집. 벼집을 넣고. 벼집 보이고. 벼집을 뭐 한 10cm씩 잘라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초에. 목초에? 네. 그 참수 꿀 때 나오는 그 네. 목초액이 좋대요. 벌레도 안 들고. 소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연, 그 천일염 왕소금. 소금을? 그 개미가 안 들어오고. 그 흙반죽이 단단하게 돼. 응고가 잘 돼. 야. 그 다음에 이제 숯가루. 숯가루까지? 숯가루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습기를 먹으니까. 이 황토가 숨을 쉬는 거죠.
도시 생활 중에 틈나는 대로 오가며 짓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애정이 가는 집입니다.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예. 어이구 벌써 예. 들어오니까 온도 차이가요. 야, 여기는 여름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밖에가 32도라는데 예. 한낮에 예. 아마 여기는 20도 정도 조금 넘을 거예요. 오, 느낌이 진짜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0도 차이가 나. 예, 한번 몇 도가 보세요. 어유, 정확히 20도. 그러니 지금 이 바깥에 이 찜통 더위에 말이죠. 그렇게 땀을 흘리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그냥 싹 말라버렸어요. 그렇지, 으스스하죠? 머리가 예, 진짜 으스스해요. 이제 우리 늘 이런 데 올라가고 싶었잖아요. 그렇지, 우리 어릴 때. 그래서 만드신 겁니까? 손주들이 오거나 이제 나중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 식구가 다락방을 좀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네. 이거 하는데 품과 공정이 많이 들더라고. 아. 야, 이게 흙집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올라가 봐요. 그럼. 아이고 좋다. 그냥 느낌이 좋네요. 네. 벌써 올라오니까. 네? 손주들이 오면은 네네. 다락방에서 좀 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이 뭐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아 결혼도 안 했어. 아이고 이런 이런. 아, 다락방 만들었는데 아이고. 결혼도 안 했어. 아예 손자들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네요. 그러게. 아이고. 그래서 뭐 내가 그냥 자는 거지 뭐 아직. 네. 그러시군요. 원래 아궁이 있는 흙집은 천정이 낮아야 돼서 이런 다락이 있으면 안 된대요. 처음에 몰랐던 건데요. 그래서 겨울엔 좀 춥지만 다락이 제 역할 톡톡히 할 날이 뭐 오겠죠. 사람 손 필요한 데가 많아서 금세 또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 산중 생활이죠. 아니 그 왜 위험한데 올라가겠어요? 아유 네? 지붕을 보수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지붕이요? 자, 이게 전에 15년 전에 했던 건데 네. 수명이 다 돼서 나무가 썩어서. 부엌 위쪽 나무를 손본 지가 오래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부서져 버렸다고 합니다. 수시로 보수를 해야 돼. 아파트 사시나 단독 사시나? 아, 저는 단독 살고 싶은 아파트 인생입니다. 네.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다 해주나 돌만 나면? 네. 단독은 주인이 해야 돼. 이렇게 시골 살면 네.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알아. 며칠 전부터 소나무를 작업해뒀는데요. 윤택 씨 덕에 마무리는 아주 수월하겠어요. 두 개만 일단 올려줘 보세요. 이걸 위에 다 잘라놓으셨어요? 에이, 잘라놨지. 어제 벌써. 자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품이 많이 되니까. 야, 일인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힘도 좋으시고 뭐 못하는 것도 없으십니다. 정말로. 이게 어긋나게 서로 가지런히 하면 안 돼. 위에 거 밑에 게 어긋나게 해야 아, 모양도 좋고 빗물이 위로 내려가겠지. 그것만 신경 써서 하면 돼. 썩은 나무를 갈고 종종 날씨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데요. 다른 자연인이 흙집에 너와 지붕을 올린다면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저는 아주 좋게 추천하죠. 건강에 좋고 같다니까. 오염되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지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는데. 자연과 자연인 서로에게 이로운 방법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야. 이게 마지막이네. 마지막. 마지막 못지를 다했어. 끝. 우리 큰 박수로 마무리합시다. 어. 야. 마시. 조금은 불편한 산골 생활이지만요. 땀 흘려 일한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고 도리를 지킨 만큼 정직하게 돌려받는 이곳이 그는 참 좋습니다.